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되니까 조금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아침에 말씀드렸던 2번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은 양봉으로 크게 20일, 60일 다 돌파하는 상황. 자, 2번 상황은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랫꼬리, 윗꼬리 정도의 도찌 정도 상황. 3번 상황, 밑으로 온봉을 크게 밀린 상황인데 현재 2번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마이너스 1825억 규모, 기관도 400억 규모로 매도 때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릅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쌍끌이 들고 있습니다. 273억 외국인이 매수세, 기관은 69억 자, 매수 들고 있는데 선물이 기관 외국인,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어요. 이것이 아침보다 아침에 플러스권을 좀 돌아서는지 여부 잘 체크하자 했는데 현재는 좀 선물을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시장 전체적인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일단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아침에. 자, 여기서 4, 그리고 눌려주면 4, 여기서 4, 다시 점심때 채팅방에서 여기 다 4 뚫었습니다. 일단 자, 오늘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만 여기 앞쪽에 가면 위치한 고점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저기를 좀 강하게 넘어야 되는데 현재 조금 반등 시도 나오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큰 무리 없어요. 자, 여기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여기서 여기 위로 강하게 갔었어야 더 좋은 건데 지금 조금 그 모양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딴 거는 사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 딴 거는 별로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강하게 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 종목 정도만 추려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적중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성공적으로 매수 성공했습니다. 여기 샀으면 평균 단가 여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여기 평균 단가 63,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다. 아직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한 3,000원. 자, 위로는 5,000원 정도. 그러나 이제 돌파 시도 넣는 모양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게 안 좋았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걸 예상하고 던졌으나 자, 양봉을 세우니까 자, 시장 상황 잘 체크하면서 많이 흔들릴 때 던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다 사, 안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닥터K는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뭐 어중간하게 살짝 저 유리한 쪽으로 묻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수급은 사라 그랬어요. 여기 추가. 자, 그래서 자, 30분 봉도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항대에 저항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스무스하게 크게 안 밀리고 적당히 오늘 정도만 끝나도 된다고 제가 채팅방에 날렸습니다. 오늘 정도만 적당히 유지하고 내일 빵 치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니까 크게만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0일 지지하면서 쫙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자, 일봉상에서도 20일하고 딱 붙었어요. 어저께 붙었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확장됐다 수축되면 볼린저밴드가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확장한다면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완전 정배열입니다. 20일과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닥터K가 이야기하는 그 시점 맞아요.
자, 전체 전광판 한번 보자면 삼성전자 또 약세고요. 반도체 좀 강세, 조선주 약세, 야, 건설주 강세, 철강이 박살이 나네요. 야, 동국제가 이거 좀 간다 싶었더니 야, 밑에 위에서 박살을 내네요. 야, 왜 이렇지? 보이십니까? 야, 참. 철강이 안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완전 모양 다. 자,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철 관련 과징금, 담합 과징금 뭐 부과, 뉴스 있었다고는 하네요. 자, 석유화학 중에 S-OIL 좋습니다. 야, 양아, S-OIL 어저께 좋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갔냐? 자,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딱 타이밍 나오면 가야 돼요. 야, 죽이네. 그죠? 어저께 12시까지 채팅방에서 토론했습니다. 자, 각자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씩 제시를 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전한 토론을 해라 했습니다. 아무런 지적 없으면 발전 없다. 적당하게 싸우지는 말고 해라. 싸우면 또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싸우거든요. 에이씨, 잘났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아, 바이오 강세 유지 중입니다. 자, 쌈바 숟가락 다시 얹었어요. 자, 여행주 좀 강세 보이고 있으나 여행주 썩 죽었어요. 안 쳐다볼랍니다. 오늘의 이슈는 철강과 자동차가 낙폭이 좀 크다. 조선주도 좀 크다. 나머지는 그만 하네요. 건설주가 강하고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 네이처셀 저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SK텔레콤도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2%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통신 정도가 강하고 SK텔레콤 여기 위에 있죠. 야,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못 체크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잠깐 오른 것까지 봤거든요. 자, 위에 있습니다, 위에.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아침하고 딱 그대로 보십시오. 위에 있어요, 위에. 그만큼 관심권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갈 줄 알았었어야 됩니다. 폭 많은 김 여사님, 혹시 따라갔어요? 본인 주종목인데, 바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자, 적당히, 체크할 거 체크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뭐 먹는가 하면요, 더위 사냥 먹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렇다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시장은 막 흔들림이 있는데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그래서 다시 숟가락 얹었습니다. 풀베팅 아니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 프로그램, 코스피, 900억대 순매도, 코스닥, 220억대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사고 있다. 자, 당일 추이 잠깐 보자면 선물을,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크로스되면 안 좋은데. 그죠? 아침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계속 던지고, 외국인 좀 사줘야 된다 했는데, 반대의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 밑으로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계 사고 있어요. 셀트리온. 자,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도 우위입니다, 현재. 자, 셀트리온은 여기 20일 안 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야만 합니다. 현대건설. 자,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뭐라고요? 여기서 적당히 챙겨 나갔었어야 돼요. 뭐야, 이거. 볼린저 밴드 많이 삐져놨어요. 안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상처 탈출 팁 5.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상승폭 제법 있잖아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다는 아니고 적어도 절반 정도 던져야 됩니다. 챙겨야 돼요. 챙겨. 삼성전자 위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정확히 저항받았습니다. 지형이야. 어떻게 다 던졌을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다 던졌다 아니면 들고 있다? 다 던져야 돼요. 응답바람, 응답바람, 지형, 지형, 응답바람. 삼성전자 위에서 서서히 끊으라 그랬습니다. 위에 이평선 저항받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 끊었다 안 끊었다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었어야 돼요. 현대차 팔자 하고 난 이후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았어요. 꼭대기에서. 야, 현대차, 야, 너무 스트레이트 너무 심하게 밀리는데. 자, 이평선 60일 이평선 126,000 정도에서 양봉 쓰면 다시 따라가 볼 수는 있겠으나 너무 세게 밀리니까 일단 잠깐 보려. 2분의 1 들고 간다. 2분의 1? 별론데. 다쳐줬는데? 밑으로 막 쏟아질라 하는데? 알아서 판단하시고. 여기서 천천히 끊어와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갈 폼 아니에요. 시장 상황도 그렇고. 에스케이텔레콤, 야, 아침 살 수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포인트에요, 포인트. 아, 안타깝다. 아, 아, GS 건설도 좋네요, 그죠? 다음에 GS 건설이 많이 적당히 밀리면 GS 건설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건설도 뭐 타이밍이 나오면 들어가겠지만, 기관의 외국인은 거의 싹쓸이에요, 싹쓸이. 야, 좋다 그랬어요. 제가 나쁘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GS 건설. 중간중간 이야기가 먹은 사람 있습니다. 우리, 마이 프렌드 림. 먹었잖아, 그죠? 자, 아까 SK텔레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하는 발, 아, 뭐, 뭐가 쌍끌이 했지? 오, 뭐가 쌍끌이 했죠?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죠? 조금 전에 본게 뭐지? 아, GS 건설. 그죠? 쌍끌이 하고 있고요. 자, LGU 플러스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거보다는 SK텔레콤, SK텔레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눌려주고 나면 이거 접근 가능합니다. 자, 19분 계시니까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눌러주세요. 답이 왔고, 세 율리아, 성훈, 동영, 프리프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힙합 스타일로 하니까 그냥 정치인 생략합니다.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자,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독 여기 위에 있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세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군에 상위에 포진했다는 겁니다. 상위하고 하위하고 분명히 좀 다른 거 있어요. 그죠? 여기 뭐, 아니 뭐, 여기서 자체도 안 보긴 안 보지만, 그죠? 뽑아놨던 것들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한 40종목 중에서 적당히 두세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다가 교체, 교체, 교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저 실컷 먹어놓고 다시 또 들어가면 안 까지지 않습니까? 잘. 타이밍 딱 기다려요. 여기 딱 지지 타이밍 맞거든요. 4. 사 하자마자 갔어. 사 하자마자 사 갖고 여기서 적당히 양봉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샀다 치고요. 여기 또 사, 또 사, 여기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평균 단가 적당하게 이 정도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안 까지고 내일 딱 상승한다 플러스 확대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 플러스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다 질러 놓고 올라가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알람 왔다 안 왔다 알람 왔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알람이 안 온 것 같은데 그죠?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계 현재 1방에 가깝게 사고 있어요. 안 왔다. 야, 알람 왜 잠깐 오지 짜증나게. 자, 이거 단단하게 받쳐놨어요. 가면 갑니다 이제 진짜로. 안 왔다. 야, 유튜브가 닥터케이를 미워하나? 왜 그리 안 보내지? 알람 안 하는지, 전 왔어요? 이상하네. 선별적으로 하나? 알람 안 하는지 왜 아는가 하면, 보통 켜놓으면, 한 5분 안에, 한 6분, 7분 무조건 대기하고 계세요, 거의. 근데,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에어 날린 겁니다. 야, 이거 갈 것처럼 보여요, 진짜. 요, 티처 사이판. 아유, 내가 보고 왔다. 그래,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똑바로 이야기해야죠. 날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게, 자, 여기부터 정도 할 수도 있고, 약간 옆에, 저 옆에를 할 수 있어요. 9일, 11일 정도 돼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 쳐도 돼요. 여기부터 해도 되고, 근데 참 쳐볼게요. 위에가 꼭다리였으니까. 이게 약간 융통성 있어야 돼요. 9일이면, 자,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11일까지도 일단 표는 한번 해보고. 이게 뭐야, 이거? 11일 여기입니다. 며칠이야 이거? 12일? 11일? 11일? 11일 왔고 맞아떨어졌어요. 오늘이 새로운 하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번에 설명 그래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11일, 11일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11일까지는 양호하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11일 오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고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저점 찍고 간 게 4일이에요. 4일 보이시죠? 4일. 그럼 여기서 여기부터 보면 또 여기 고점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4일. 하루 이틀. 그죠?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 돼요, 이제. 이렇게 이게 탄탄한 거거든요. 지지부진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시장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모양하고 시장하고 보여드릴게. 바로 옆에 딱 놓고 보여드릴게. 그래 눈이 더 잘 들어오지. 탑건이야. Are you screenshot? Right? Are you screenshot 하면 이거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Are you ready? I'm ready. 참, 딱 기다렸다가. 아유, 별짓을 다 한다,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뭐, 딱딱하게 하면 뭐, 재밌습니까? 아이고, 아이씨. 자,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자,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아니, 잠깐만, 이게 왜딴 걸로 바뀌었지? 자, 밑으로 박박 찍고, 반등하고 쳐졌는데, 자, 반등, 여기 반등 갔죠? 반등하고,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이중바닥이에요. 이런 거볼줄 알아야 돼. 하나, 둘, 이중바닥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자, 시장이 조금만 호전되고 나면 이거 위로 빵 치면 50만원 그냥 보여요. 제가 보기에. 아, 50만원 보이는데 자꾸 이거 간만 보게 만들고 자꾸 안 주는데. 좀 묵자, 형님아. 형님아. 강호동 스타일러. 형님아. 한 숟가락만 좀 더, 형님아. 50만원 갈것좀 보이네. 혼자 먹으면 좋나? 같이 묵자, 형님아. 50만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찍을 거뭐 있느냐. 셀트리온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셀트리온하고. 과연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가 밀리느냐? 딴거다 접어둘게요. 저는 시장, 차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딴건 모르겠어요. 뭐 임상이고 뭐고 뭐 승인이고 FDA고 난 몰라요. 솔직히 말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아니, 좀 임상 통과하면 뭐합니까?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 끝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부 깨는데 임상 통과 발표 뭐 FDA 승인 해보면 뭐합니까? 그 자리인데, 그 자리. 이해되십니까? 자, 어떤 게 나와 보여요? 저는 이게 나와 보여요. 쌈바가 나와 보여요.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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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보여요. 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정배열, 완전 정배열. 이거는 위에 이평선 실컷 실컷 저항받고 있어. 세 개. 밑에 이평선 20일 간드랑 간드랑 깼다면 밑으로 쳐져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꾸 뭐 때문에 달라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혹시나 갈까 싶어서 했는데 실패입니다. 실패. 그렇다고 영혼이 안 간다는 거 아닙니다. 뚫어야 돼. 아이고. 뚫어야 되는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뚫고 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원래처럼 자꾸 빨리 들어가는 거 그런 겁니다. 정석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쌈바가 처지지 않습니다. 땅이는 쌈바 좋아한다면서요.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치고 쌈바가 좋나 셀트리온 좋나 하면 셀트리온보다 안 밀려요. 거기에다가 자 대주주의 자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입니까? 삼성 부회장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드래곤 있지 않습니까? 제 드래곤이 좀 힘이 셉니까? 셀트리온보다 훨씬 그 서정진 회장입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너의 파워가 있고 삼성의 힘이 있는데 밀어붙이겠다는데 셀트리온보다 안 밀린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주저하죠? 주저하는 사람들 많아요. 있죠. 분식 회계 논란 그거 저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벌써 어느 정도 조용히, 조용히 묻혀가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날라 벌써 난리 났죠. 꼬리 자르고 나온 겁니다. 사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논란 안할 겁니다. 하면서 지금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뚫으면, 46만 8천 뚫으면 갑니다. 가요. 자,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전전일 다 던지라는 게 일단 후회는 없습니다만 또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모든 종목이 죽진 않겠다는 그 원래 그것 때문에 다시 현금 100%는 이제 철회하고 한 종목으로 딱 들어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는데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비중 크게 안 실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20% 안쪽, 30% 정도 안쪽으로 실어야 됩니다. 한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5%에서 30% 안쪽으로 딱 실었고, 플러스 딱 유지해 놨으면 베리 굿입니다. 시장보다 우위에 있다. 포트폴리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푸른 거 제법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면 안 가지고 있지만 뽑아놓은 것들이 거의 뻘개요. 그렇죠? 아침이하고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뻘개요. 그만큼 강한 종목 위주로, 추세 탄탄한 종목 위주로, 시장이 조금만 턴하면 갈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했고, 그 포트폴리오가 기관들 주력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가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차근차근하게 흥분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흥분 안한것 같은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대응해야 돼요. 안심할 때 아닙니다. 자, 닥터케이 이게 줄 많이 껐던데 이거 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지지 저항을 제가 잘 맞추는 게제 특기예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좋은 겁니다. 어디 가면 설 거고 어디 가면 내려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잘 캐치를 해내니까 매수 사면 잘 가고 팔면 잘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정된다. 3번 눌러보십시오. 인정 안 되면 안 눌러도 돼요. 4번 눌러도 돼요. 4번 누르면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야기했더니 춤을 못 춰서 하면서 댓글 남겨놨는데 그게 춤을 못 춰서라면 무슨 뜻이죠? 별로 안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춤춘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생색 내는 건 아닌데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손에서 핸드폰 안 나와요. 이제 예전에 생각 못 했던 건데 그것도 자꾸 진화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밥 먹을 때니까 핸드폰 차트 보고 있고요. 옛날엔 차트 보다 막 그림 그리 가지고 카톡을 제가 넘겨 와 가지고 딱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자, 우리 보모 사는 경의를 옆에서 이제 아바타 2로 시킵니다. 4. 지금이야. 뚫는다잉. 감히 거품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날려. 그런 식으로 하면 옆에서 막 날립니다. 4. 4. 지금. 지금. 4. 돈 10원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모든 게 무료입니다. 강의도 모든 게 무료. 오프라인 강의는 해도 무료. 노래도 무료.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춤추는 3번. 좋아서? 아유.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니, 무료로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틀리면 얼마를 틀립니까? 그죠? 안 틀려요, 잘.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안 틀려요. 틀리면 깔끔하게 인정해 봅니다. 손절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허구한다 손절합니까? 먹으면 7% 8% 막 먹어주고 깨질 때는 1, 2% 짧게. 아, 손절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손절 막 10% 20% 막 질질질 끌고 가다가 물타고 노. 그런 적 있다 없다 많을 걸요. 다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쉬워요 사실.
자, 여러분들 삼바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삼바 춤 신나게 한번 추도록 날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좀 가자. 한동님 반갑습니다. 목은 좀 괜찮으세요? 우리 영혼의 프렌드? 이상하게 정이 자꾸 가요. 아주 선하게 생겼고 막 그렇거든요. 이또 아티스트 아닙니까? 아티스트. 우리는 아티스트끼리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좋아합니다. I love you. 사람이 얄팍하게 안 생겼어요. 딱 보면 어느 정도 보여요. 얄팍한지 안 얄팍한지. 아주 고수는 또 속겠지만 그렇게 안 보여요. 삼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안 팔아야지, 진짜. 이번에 50만 원 찍어 봅시다. 50만 찍으면 대략 10% 정도 먹죠. 뭐 55만 이야기는 나도 했단다, 동생아. 목표치. 옆에서 55만도 가는데. 자꾸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가 확장, 순대처럼 생겨가지고 확장했어요. 수축했죠? 영원히 수축 안 합니다. 그게 볼린저 밴드의 성질이기도 하고, 이평선의 성질이기도 해요. 이평선이 지금 얼마 동안이나 옆으로 누운 줄 아세요? 옆을 한참 누웠어요. 이좀 비교적 이상한 모양입니다. 비교적 이상한 모양. 이게 위로 뻥 터진다? 돈좀 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될 확률 제법 있다. 70% 이상이다. 전 생각합니다. 다 받쳐놨어. 양봉으로 딱 받쳐놓고. 그렇게 시장 흔들리는데 안 흔들려. 기관 외국인 사고 있거든요. 볼래요? 자, 최근에 조금 뜸했는데, 며칠 밀려줄 때. 이건 기관 제법 사요. 그죠? 외국인도 떠문떠문 들어오고. 어느 날 기관에 힘딱 받아 산다. 그럼 갑니다. 1차 목표치 50입니다. 50. 딴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혹시 거의 뭐 종목,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니까 종목 체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종목 상담 해봅시다.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잠깐만, 뭐 갖고 있다 했더라? 그땅그 있잖아요, 어저께 이야기했던 거. 이름 뭐더라? 이지 어퍼렐? 어페럴? 이지 어페럴? 아이씨. 아, 이지 웰페어. 이지 웰페어. 땅? Do you have 이지 웰페어? 아, 영어 좀 돼. 글로벌 한 방송이니까 영어 자꾸 해야 돼요. What the price of your stock? 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Yep. 3,200원. 두 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해볼게요. 형, What's the cost of your stock? cost 하면 틀렸지. price 해야 되지. 그죠? 자, 빨리빨리 적어주세요. 그래야 뭐 해보든지 말든지 하죠. 강스템 먼저 합니다. 그럼 빨리 안 올라왔으니까. 강스템 전 없다. 어제 좀 샀다. 어제, 그래, 어제는 모양이 뭐 그만그만 하네요, 그죠? 야, 이게 핸드폰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 어제 그래, 얼마에 샀는데요? 일단 플러스네. 그러면 여기 9,700원 안 깨면 홀딩.
그리고 13,000원까지 정도 일단 강스템 일단 보고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이지 어저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근데 좀 오중간한 위치라 하긴 했지. 와우, 절반 갖고 있다. 홀딩 홀딩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동 동하니까 좀 떨어져요. 림으로 할게요. 우리 채팅방 유가림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마이 프렌드 림. 아, 림이 훨씬 낫다. 16,000원까지 안 깨면 적당히 들고 가세요. 계속 고. 16,000원 딱 깬다. 절반 정도부터 따닥 끊기 시작하세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절반. 양봉이거든요. 아직 던질 필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다 던지는 거는 5일선 깨는 음봉 넣으면 다 던진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끝까지 들고 가세요. 5일선 다깰 때까지. 아직까지 홀딩. 여기 깨기 전까지. 자, 우리 타비가 질문을 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에서 52주 최저점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장대 양봉 돌파 후 최근 기준 저점과 고점 피보나치 조정 때 382 양봉 도치 어려워. 잠깐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천천히 해야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자, 52주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장대 양봉을 돌파 후. 추세선은 장대 양봉으로 돌파 후. 장대 양봉 돌파 후 최근 기준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 조정대로 382 지점에서 양봉이 도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은 조금 오중간한 기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잠깐만요. 382 세트는 헬스케어로 했죠. 그것도 좀 그렇고. 이거 이야기한 건가? 이것도 382 아니잖아. 이것도 382 아니고. 일단 셀튼 헬스케어 61.8까지도 깼어요. 일단 그렇고 그거 아닌 것 같고. 52주 최고가에서 하락 추세선 껐을 때, 하락 추세선 끈 다음 이렇게 꺼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껐을 때 양봉을 뚫었다. 잠깐만요. 하락의 382 지점이란 겁니까? 봅시다. 최근 기준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 382. 여기 요거 조그만 거 요거 요렇게. 이것도 382 나인데. 됐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대충 알겠으니까. 자, 너무 짧은 구간에 382는 별로 의미도 없고, 여기는 지금 382나 이런 거 논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낙폭에 몇 프로 올라갔는가 보면 돼요, 일단. 삼바 별 문제 없죠. 자, 여기와 여기를 생각합니다. 기준을 이제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하던 부분에 여기에 하락 부분에 여기 얼마를 돌파했는가 하면 50% 가까이 돌파했어요. 그 밀렸죠? 얼마만큼 밀렸나? 거의 다 밀렸어요. 90% 가까이. 여기 기준하면. 여기 별로 의미 없어. 그 다음은 피보나치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굳이 의미를 두려면 여기서 여기 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선인가, 그렇게 딱 보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82 지점에서 뭐 조금 저항받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면
382 지점에서 저항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382 뭐 이런 거 별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가던 추세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긴 추세선 일단 패스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 거기에 중심을 아직 최고 집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하면 뭐 돌파하긴 하는데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20일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상황은 20일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잘 지지하느냐 강에 뚫느냐 그게 중요하고 하락 추세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이거 별로입니다. 아, 카톡으로 보낸 사진. 목소리 괜찮은데 좀 긁어서 그래요. 별 문제 없어요. 잠깐 볼게요. 자, 고점에서 꺾고 저점으로 올라왔고 그렇게 81,000원이 어디지 근데? 아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럼 그거 피보나치 적용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한 90% 빠졌죠? 다시 가고 또 몇 프로 빠지고 이렇게 계산해야지. 여기부터 전체까지의 몇 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마지막 마디 기준한 겁니다. 거의 물론 중간에 이렇게 큰 거에 대한 거 이런 거 그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건 그렇게 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이런 용도 앞전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 그런 거 보면 돼요. 장대 양봉에 크게 올라갔는데 지금 훼손 많이 하고 있죠. 20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거는 여기를 기준에 여기에 382 지점 이렇게 하면 별로다. 별로 적용이 깔끔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가능해요. 여기에서 빠진 거에 아까 50%인가 반등했죠. 그런 건 가능해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 스트레이트로 어느 정도 파동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를 기준했을 때 빠진 거 어느 정도 반등하는가 요거 한번 정도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거기 근처니까 아, 그 정도네. 이렇게 정도는 몰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꺾고 가는 건 별로다. 피보나치를 적용하기엔 별로입니다. 삼바 자 갑니다. 양호. 3시가 다 되네요. 지우야 들어와 있냐? 이 스튜디오 드래곤 또 들어간 거 아니야 혹시? 아침에 딱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내가 앞만 봐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야 들어갔으면 대박이다 진짜.
31분 계시네. 야, 잠깐만요. 자, 아직도 2번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2번 상황, 도치 비슷한 상황. 이거 딱 빵 뚫어야 돼요. 삼바 가고 있어요. 자,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다우존스 플러스 0.09 상승 중, 지지될 만한 자리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6 상승. 자, 20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밑도 처지면 안 좋아요. 자, 별로 할 이야기 없을 때는 조용히 쓸게요.
자, 현재상 뭐 그만 해요, 그죠?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이야,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쥬 하면 안 된답니다. 옆에서 생긴 처음 본 사람한테 해야 된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Good afternoon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요, 여기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딱 올라가면 돼요. 자, 여기 삼바도 여기 위에 딱 뚫으면 올라갑니다. 오늘은 기관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야 외국계 오늘도 2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네요. 아시아 상황 한번 볼게요. 야, 니케이가 1.29% 상승합니다.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0.20. 그만. 대만의 가권이 플러스 0.25. 홍콩은 마이너스 0.5. 야, 일본이 왜 그래 올라가죠? 환율은 좀 처지고 있어요. 양호.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반등세로 가능하면 양봉을 크게 세워야 좋습니다. 자, 크게 체크할 만한 거 없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장 마감하고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장 마감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물 매수세 확대되면서 지수 확 좀 끌어당기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인이 21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세 넣는 거 좀 찾아들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자 옆에 종 딸랑딸랑 하는 거 종 모든 알림 수신 되게 설정하시고요. 그러면 생방송 할 때 알림 갑니다. 유튜브가 개기면서 안 보낸 거 빼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무료방송 닥터K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같이 무료방송 좀 보자, 그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가 공식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입니다. 공식 후원할 수도 있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K, 나중에 장 마치고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는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